자, 조금 쉬셨지요? 우리 똑지셔 답좀 맞추겠습니다. 자, 1번은 이런 거 틀리시면 절대로 안 되지. 자, 소속감 하니까 답은 몰라. 사회적 욕구죠? 네, 소속감이니까 사회적 또는 사랑의 욕구죠. 사랑의 욕구. 답은 3번인 거고요. 자, 2번입니다. 자, 문제인지 다음에 하는 게 목표 설정. 답은 2번. 자, 3번 관료제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뭘까요? 아, 이거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생산과 관리를 함께 한다? 뭔지 모르겠죠? 네. 혹시 그거 있어서죠. 정치 행정 이론론 이런 거. 옛날 이 얘기만 하면 거의 머리 아프시는데 정치와 행정은 하나다. 이론론이 있고요. 정치 행정 이원론이 있어요. 정치하고 행정은 다르다. 정치는 뭔지 아시고 행정이 뭔지는 아시죠? 정치는 뭐요? 기획을 하는 거. 그럼 기획을 그대로 수행하는 게 행정입니다. 그래서 정치가나 행정가나 똑같은 사람이 해야 돼. 한 사람이 해야 돼. 정치행정 이원론이고요. 정치행정 이원론은 정치하는 사람 따로, 행정하는 사람 따로 해야 돼. 결국 요거는 뭐냐면 행정의 전문화예요. 행정의 전문화. 행정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라고 하는 걸 이걸 행정의 전문화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요거 갖고 해석이 좀 돼요. 보시면 생산과 관리를 함께한다. 일단 다른 거는 해보셨어요. 옳지 않은 거. 자, 다른 거 한번 볼게요. 조직 운영의 예측 가능성이 높다. 어때요? 예측 가능성이 높아요, 안 높아요? 예. 관료제는 어떤 규칙이 있고 그 규칙대로 하면 미래를 알수 있다라고 했어. 그러니까 예측 가능하고요. 자신이 맡은 업무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맞죠? 그래서 이게 너무 지나치면 할거주의가 있다라고 표현했고, 자, 문서로 규정된 규약과 절차에 따라 과업을 수행한다. 맞죠? 거기에 어떤 규칙이 있을 거고, 그래서 2번, 3번, 4번은 다 맞아. 그러니까 답은 4번이네라고 답은 고르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답은 1번인데, 생산과 관리를 함께 한다. 그러면 이거는 옳지 않은 거니까 틀린 거지. 그럼 생산과 관리는 따로따로 해야 된다는 거지. 결국 이거예요. 이거 정치행정 이원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치행정 이원론이고 관리의 행정의 전문화인 거죠. 그래서 요거를 제시한 사람이 누구냐면 과학적 관리론 누가 있어요? 과학적 관리론 테일러라는 사람. 테일러라는 사람이 정치행정은 이원론이어야 돼. 그래서 행정을 전문적으로 해야 돼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학적 관리론이라는 걸 거기서 제시를 한 거고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과 관리를 함께 한다가 아니라 따로따로 해야 돼. 그래서 생산은 이제 행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관리를 정치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정치행정 이원론을 주장한 겁니다. 함께하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다. 그리고 그러니까 생산은 생산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야 되고 관리는 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제 그래서 답은 1번. 근데 이거는 답은 구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2, 3, 4번이 확실히 맞으니까. 예, 답은 1번인 거고 4번은 유기적 구조라고 기억하시죠? 유기적 조직. 그치? 유기적 조직. 과 거리가 먼 거. 답은요? 2번이죠. 그죠? 분명한 책임관계가 아니라 모호한 책임관계. 아시면 되고. 요거 혹시 어딘지 모르겠어요라고 하신 분 있어요? 유기적 조직 더 배운 적 없는데요? 없으시지? 다 알고 있는 거 맞지? 네, 답은 2번. 자, 5번입니다. 유기적 조직 구조의 특징이 아닌 거. 답은 2번이죠. 2번. 그 다음에 혹시 4번 기억나세요? 학습 조직. 생의 학습 조직. 그렇죠? 배우면서 일하는 거. 그다음에 6번에 과학적 관리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인간관을 가장 옳게 설명하고 있는 것 뭘까요? 2번.